저는 여지껏 말하는 사람 중에 이분이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. 사주는 특별해요. 기운 자체가 남다르죠.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건들면 손해인 것 같은 이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뭘 시키면 잘하는 케이스이겠네.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기운 자체가 생계형이라는 자체가 앞장서 있으면 더 많이 잘하려고 하겠지. 땅군! 안녕하세요. 네. 네, 선생님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미스터 트롯 2 2편 진행할 건데요. 그럼 그분들의 행보라든지 그분들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바로 불러드릴게요. 네. 1985년 12월 19일 나상도요. 이분은 방송에도 나쁘진 않지만 이런 행사 같은 데 이런 데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이분 자체는. 그래서 그쪽으로 수입이 더 많으신 것 같고 돈을 조금 긁어 모아야 되는 사주고 긁어 모으라는 사주라고 하네요. 올해 한 해는. 이게 후년까지 좀 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뭐 행사든 공연이든 방송이든 이런 걸 좀 게을리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게을리해 하실 분도 아니고 열심히 좀 사시는 분 같아요. 지칠 줄 모르는 뭐 에너자이저처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텐션이 상당히 높아요 이분은. 그래서 끼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남을 또 존중할 줄도 알고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네요. 맏형 기운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. 자체가 좀 맏형 기운이 되게 많아서 뭐 리더십도 좀 강하신 걸로 보이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처신도 잘 하시는 걸로 보이고 앞으로의 행보는 좀 많이 바빠질 거라고 해요.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엄청 많이 바쁘실 거라고 해요. 건강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약간 빈혈 기운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약간 허리도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은 돈벌레. 돈 없으면 안 되는 사주고 돈 있어야지 텐션이 좀 올라가는 사주고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사주고 또 복이 또 돈복이 없지는 않아요. 자체적으로 돈복이 없는 사주는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돈벌레 같은 기운이 되게 많아요. 또 불러드릴게요. 2002년 7월 1일 최수호요. 여지껏 말했던 친구들 중에 텐션이 제일 좋아요. 이 사람은 상승호? 상승세가 되게 뭐 이렇게 어른이 주시는 말씀을 따지면 주가로 따지면 네. 상승조. 그래서 고가칠 수 있는 이 자체가 값어치가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두툼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고 뭐 값어치로 따져서 이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면 되게 값어치가 높으신 분이에요. 이분 자체는. 그래서 이분은 유명세를 조금 띌 것 같고 이분은 잘하면 연기로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기자로? 근데 메인은 아닐 거고 병행을 같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. 이분은 각양각색으로 많이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도 하고 뭐 MC도 하고 예능도 하고 가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는 존재 가치라고 해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찾는 일들이 조금 많아요. 다소 모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분은 조금 퀄리티가 있게 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체적으로 곱디군, 귀하디귀한 이런 기운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남들하고 똑같이 가시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여지껏 말하는 사람 중에 이분이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. 사주는. 나이가 어려서 뭐 그래서 텐션이 뭐, 높고 이런 건 아니고요? 아니요. 뭐 그렇다기보다는 기운 자체가 그래요. 월등한 기운이 많아요. 남을 좀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나이가 어려서 뭐 기회는 더 많겠죠. 하고자 하는 부분에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만 그것도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니까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기운 자체가 월등한 기운이 되게 많아요. 좀 약간 특수한 사주? 특수한 기운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쉽게 거죠? 말을 하면 어른들이 좀 많이 돕고자 하는 기운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어그러져 있는 부분보다 근데 이 집안에도 보면 좀 빌고빈 사주 기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덕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자체 발광하는 기운도 되게 많아 보여요. 특별해요. 기운 자체가 남달라서.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건들면 손해인 것 같은 이 사람 자체는 감히 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은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다일 수는 있겠지만 차후를 보면 이분이 엄청 다 크고 단단해질 거라고 해요. 왠지 뭔지 모르게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연기가 됐든 가수가 됐든 MC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는 제대로 탄탄하게 서 있을 거라고 해요. 신기하게도 1, 2, 3보다 더 좋은데요 저는.
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. 뭐 연기는 이 친구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뭔가를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재능, 재주가 더 많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.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걸 아직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을 보면 어쨌든 더 크게 돼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혹시 기운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.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상승주로 하니까 계속. 계속 상승. 당연히 뭐 이렇게 쉬어가는 틈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인기가 없어 떨어지기보다는 쉬어가는 틈에서 이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특히 관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관제수요? 네,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 들어와 버리면 조금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뭐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뭐 법에 대한 뭐 이러한 소송에 휘말렸거나 뭐 했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. 그쵸. 뭐가 됐든 그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여자 조심하시고. 근데 이 친구가 누구지? 궁금하다. 찾아봐야 돼. 누군데 이렇게 대단하지? 최수호. 딱 절딱 봐도 젊어 보이는 친구 하나 있던데. 전 그 미스터 트롤스를 안 봤어요. 아, 그렇구나. 근데 미스터 트롯 2 중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최수호 씨가 조금 제일 잘 될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냥 월등한 기운이 많아요. 뭐 이 사람이 막 엄청 대단해져요.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할 것도 되게 많고 손대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되게 많을 거고 유지가 더 잘 될 거고 돈도 좀 많이 벌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다라는 얘기지. 그래서 월등하다고. 좋다고 해서 1, 2, 3보다 월등하게 좋아요. 이거는 기운이 좋다고. 기운이 좋다고. 그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? 그냥 건들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특수한 사주라고. 특수한 사주. 이제 마지막입니다. 1993년 7월 21일 진욱. 이 사람은 좀 저조한 기운이 좀 많아요. 아이고. 이분도 재주가 없는 건 아닌데 독자관은 기운이 조금 기운이 좀 길문이 조금 낮아요.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조금 낮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못하고 못나고 이런 거는 아닌데 내 재능에 맞게 재주에 맞게 이렇게 보탬해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그렇게 조합 가정사도 그렇고 뭐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자체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. 이 친구는 가정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. 내가 볼 땐 소술사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. 그래서 얘는 겉보기만 화려하지 속은 안 그래. 멍들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. 그래서 재주도 많고 재능은 많은데 그걸 다 써먹을 수 없는? 써먹지 못하는?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좀 가슴 아파. 이 친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어두운 부분은 반드시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내가 힘든 만큼의 그만큼 보상이라고 치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는 게 되게 많아. 그래서 조금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많이 비축해야 되고 조금 많이 이렇게 모아야지만 되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처럼 좋은 얘기가 사실 안 나와. 그래서 힘들어. 그게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런 부분이 조금 많네요. 좀 위험 수위가 크다. 이 친구는 말하기가. 얘는 누구지? 얘는 안타까운 기운이 좀 많아. 보는 게 그러니까 다가 아닐 것 같아. 그러니까 겉보기엔 되게 화려한데 그게 다가 아닐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. 그러니까 단면에 밝을 것 같아. 겉면은 밝은데 단면은 어두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 보여서 아무튼 그렇다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마음이 아파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가수도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게 또 다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내 끼발상, 내 재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
앞장 서 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생계형이 한 1등인 것 같아.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. 그래서 좀 안쓰러워. 마음 아프고. 잘 됐으면 좋겠어. 이 사람은 귀인을 좀 잘 만났으면 좋겠어. 뭔가 받쳐주는 힘만 있고 하면 이 사람은 꼭 가수가 아니어도 연기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도 나쁘진 않거든. 방송이라든지. 근데 써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. 그러니까 뭘 시키면 잘하는 케이스이긴 해.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. 살려고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기운 자체가 생계형이라는 자체가 앞장서 있으면 더 많이 잘하려고 하겠지. 네. 성격도 좋아. 성향도 좋고. 차분해. 남자지만. 엄청 차분한 기운도 많아. 한마디 요야? 마음이 아파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선생님의 바람대로 꼭 잘 되기를 바라며. 나는 솔직히 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잘 됐으면 좋겠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